라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은 월요일인데 뭐 국내장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폭 하락했다 상승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수에 굉장히 예민하죠?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은퇴하실 예정이시면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국내 주식도 반드시 함께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자, 결국 은퇴라는 생활이 뭔가요? 예, 있는 자산을 갖고 예, 활용해서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연금을 받든, 투자 수익을 받든, 예, 부동산 수익을 받든,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해외 배당주 같은 경우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배당률 높은 것들에 투자를 하는 편인데, 자, 과거와 다르게 하나의 리스크가 있는데, 요것들을 좀 잊으시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은 원 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죠. 예, 이렇게 높아서 배당이 들어오면 우리한테는 플러스입니다. 근데 하나의 리스크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 환율이 거꾸로 움직일 때입니다. 한마디로, 예, 달러가 예, 지금 1200원인데 과거처럼 1000원이나 900원대로 가면 우리의 배당 소득도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달라, 약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하지만 당장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은퇴는 10년, 15년 이후에 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타격을 받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에 승부를 걸어라 하는 약손명가 김현숙 대표님의 책이 있습니다. 전이 제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용도 좋아하지만, 자, 500만 원으로 120억을 일군 성공 노하우. 이분이 투자로 한건 아니시죠? 사업을 일구셨고, 그럼 자신만의 예, 루틴이 있는 거잖아요. 성공 루틴을 꾸준히 연습하셔서 성공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 주식 좋아합니다. 그래서 TQ를 하고 있고, 예, 굉장히 IT 기술주도 좋아하지만, 제가 잘하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국내 주식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훨씬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은, 아,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전에 훨씬 강대국이었죠. 예, G2였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JPY죠. 예, JYP 아니네요. JPY. 자, 달러와 엔화의 환율을 보시면 과거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 때의 환율은 예, 높았어요. 그런데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1985, 이전에 요 기간 동안 미국은 적자를 냈습니다. 예, 무역 적자가 심해지면서 그 일본이 전범국이잖아요. 아, 안 되겠다. 미국이 왜 힘들어야 되냐. 그러고 환율의 손을 딱 보게 됩니다. 1985년도에. 그래서 강제로 환율 조정을 시키죠. 그랬더니 예, 그냥 주르륵 내려갔어요, 주르륵. 예,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떻게 오고 있나요? 예, 올라가고 있죠. 예, 오히려 강달러가 아니라 예,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달러는 조금 약해지는. 그러다 최근에 지금 비싸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최근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비싸진 거지. 여기서 왔다 갔다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영향이 있다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뉴스들에서 보시면 예, 달러 패권의 황혼기일까? 이런 얘기 계속 나온다는 거죠. 미국이 너무 부채를 많이 쓴 거죠. 그리고 지금 예, 페트로 달러도 흔들리고 있죠. 위안화나 이번에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이지만 러시아 루블화로 결제한다고 했더니 인도가 덥석 자기네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이제 달러 거래를 미국 그 달러로만 했었는데 원유 거래죠. 원유 거래를 이것들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달러가 유로를 집어삼키다. 과거에 이렇게 프라자 합의 때 한꺼번에 유로와 엔화를 다 굴복시켰던 거죠. 그때 힘이 있었던 미국이니까.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됐냐? 예, 물가는 오르고 경상수지는 적자. 뭐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왜 싸구려 나라가 됐나?
일본이 잘한 것도 없지만, 뭐 무조건 나쁜, 잘못한 것도 없어요, 경제. 그런데 가장 크게 잘못한 거는 환율을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부양책을 두 번째 제대로 못핀 거겠죠. 자세한 내용 한 번만 볼게요. 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은 분단이란 초강력 처벌을 받았던 독일과 달리, 안타깝게 한국전쟁 덕분에 이 녀석들이 G2가 됩니다. 우리나라 군수물자를 대기 위해서 가장 가까웠던 일본을 선택해서 미국이 여기서 생산을 해버린 거죠.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네. 하지만 찬란한 경제를 오래 두진 않았죠. 한 20년 정도 두다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극단적인, 이전엔 극단적 엔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훨씬 강했던 거죠. 수출 호황이었던 거를 그냥 바꿔버렸어요. 미국의 환율을 확 손을 봐서 엔고로 만들어 버린 거죠. 엔을 굉장히 비싸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수출 안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엔화 등을 평가 절상에 달러 가치를 낮춰버리자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일본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비싸니까. 그리고 자금 유출이 일본에선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지금 우리 같이 미국으로 돈이 다 나갔습니다. 부동산도 미국 거 사고. 그래서 아시죠? 하와이는 거의 일본 땅이라고. 그런 식으로 일본 그 시중 돈은 다 외국 부동산 쇼핑과 주식 투자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곧 자산 가치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그 돈이 제일 문제가 이거죠. 나갔던 돈이요. 해외로 나갔던 돈이 못 들어와요. 국내로 들어오려면 환차손을 입으니까. 나갈 때 10억으로 나갔는데 지금 환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억 주고 투자한 뭐 예를 들어 우리 TQ가 지금 한화로 들어와서 써야 되잖아요. 물건 바꿔서 돈을 써야 되니까. 근데 5억이다. 이거 못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는 발생 안 했어요, 한국은. 그러나 일본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초저금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미국은 빅스텝으로 올리는 중인데도 자신들은 초저금리 고수하고요. 오히려 예전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럼 엔저가 되게 낮아졌으니까 미국에 일본이 수출하기 좋지 않겠냐? 여기서도 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물건을 일본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어디서 삽니까? 얘들 거안 쓰죠. 일본 걸안 쓰고 중국이나 한국 걸 써요. 그러면 일본 물건들은 보통 중간 자재로만 쓰이는 겁니다. 또는 지금 미국이 중요한 결정을 했죠. 반도체 공장이든 뭐 배터리 공장이든 다 미국 내에 짓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될 게 없어요. 결국 미국이 자체 생산해버리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배터리가 지금은 이렇게 저기, 반도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반도체 공장이 생겨버리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워낙 약세든 강세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미국은 그냥 자국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일본은 지금 나쁜 엔저를 겪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문제만이냐? 미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한국, 중국, 일본 등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보고 있고요. 딱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로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조작국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조작국은 현재는 없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서 관세 때리고 미국 중국한테 한 행동들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미국 자체를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도 결국은 타국을 이용해서 돈 버는 나라지, 뭐잘 되라고 도와주는 나라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돈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그러면 현재 중산층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아이 키우고 집 사는데 돈다 썼는데 노년이 슬프다는 거죠. 뭐, 참,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서, 이게 문제인 거죠. 은퇴를 해서도 계속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전 그래서 주식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배당주를 사서
배당을 받아도 좋은 일이고, 예, 미국의 나스닥 좋은 주식을 사서 꾸준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수익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중에서도 예, 저평가 우량주들을 사서 크게 키우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데 국내 것들은 어쨌든 환율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는데, 달러 자산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는 예, 약이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힘이 생각보다 좀 약해진 상황에서는, 그리고 경제도 예전보다는 조금 예,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현명하게 예, 분할해 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평균 소득 60%가 줄어들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뭐 은퇴를 닥치신 분들 아니면 지금 젊은 분들도 느끼실 거 아닙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내가 쓸수 있는 돈들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당장 차, 커피, 낭비 줄이고 3층 연금부터 쌓아라. 이런 올드한 얘기를 들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힘들여 모아놓은 자산이 역성장하면 안 됩니다. 줄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올리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은퇴하고 집 줄여도 부부에겐 각방이 필요하다. 예, 우리가 돈만 갖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아껴 쓰고 줄인다고 삶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결국 내가 확보한 자금을 꾸준하게 굴려나가는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사놓고 기다려서 장기 투자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운용을 하셔도 되겠죠. 포트폴리오. 저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많이 하는 회사니까 저희가. 예, 이런 방식도 있고 나머지는 예, 제가 오늘 알려드릴 예, 몇 가지 종목을 굉장히 안전한 방법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고 예, 굉장히 리스크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한 교수님께서 예, 동양미래대학인가 이 교수님께서 은퇴하시면서 투자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20-20 투자법. 그래서 어떤 거냐면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증시에 매출과 순이익 3년 이상 20% 오른 기업들, 그러니까 꾸준한 성장 기업들이죠. 이걸 골라서 매수를 해놓으신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포트폴리오가 자연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전 일본은 싫어서 안 하겠습니다. 네, 중국, 네, 여기서 어렵지만 어차피 또 저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예, 한쪽에만 해놓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분할을 해놓자.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작년 12월부터 하락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예, 16,000에서 13,000까지 내려갔고요. 코스피도 결국 3,000에서 2,700선까지 내려앉았죠. 자, 이때 여러분, 패시브, 지수형으로 수익 못 냅니다. 예, 저희도 지금, 저도 운영하고 있는 것들 수익 난게 없어요. 수익 구간이 없잖아요. 예. 여기 잠깐 올라갔다가 여기 코스피 올라간 거고 나스닥 여기 올라간 겁니다. 그럼 여기 샀을 때 여기가 수익이지 나는 계속 장기 투자해서 여기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절대 수익이 안 나죠. 예. 그런데 제가 중간에 종종 말씀드린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작년 12월부터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예, GSE 같은 경우는 자, 올랐다 내렸다 해도 결국은 올랐어요. DY도 예, 이렇게 해서 결국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결국은 올랐습니다. 한국선제도 마찬가지고요. 롯데렌탈도 올랐습니다. 자, 그럼 다 떨어지는 구간에서 오르는 애들이 있죠. 이런 종목을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얘들이 왜 올랐을까요? 엄청난 가치주, 성장주여서? 아닙니다. 예, 그냥 우량해요. 회사는 우량한데 바로 저가 영역이었다는 거죠.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던 종목들을 찾아서 산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좋은 종목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키움증권이고요.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재무차트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GSE라고 하고요. 키움증권의 재무차트 쓰시면 HTS에서 나옵니다. 자, 이 종목이 과거 이렇게 좀 평평하게 갔죠? 올랐다가 내려왔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높은 가격대는 아니죠? 이게 2003년도에
뭐이 정도 가격대였으니까 2,000원대였으니까 지금 한 21년도에 뭐 2,500원 했네요. 이게 높은 가격대 아니잖아요. 횡보를 계속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보시면 우상향 했죠, 여기까지. 그리고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순이익이 50억 이상이 나고 있고요. 적자 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퍼, PBR, 부채 비율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낮은 게 좋은 겁니다. 예, 저퍼주가 좋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 퍼라는 건 결국 내가 투자해서 몇년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PBR은 자산 대비 예, 지금 주가가 어느 수준이냐니까 당연히 낮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오르지는 못해도 횡보 정도 하면 이 주식이 나쁘진 않겠구나.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끔 보실 때 여기 진짜 마이너스 뛰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거 피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게 예, PBR 밴드인데 PBR 밴드라는 건 결국 주가의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언제 사시면 좋냐? 여기 밴드가 있잖아요. 이 밴드. 하단 밴드 이런 때가 좋은 겁니다. 예, PBR에 비해 주가가 극단적으로 낮은 이런 점. 그럼 2020년 우리 뭐 코로나니까 그때는 빼고 바로 앞에 요때쯤 사도 됐겠죠. 이랬으면 지금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자, 돈 꾸준히 벌고 있고요. 예, 지표들 좋아지고 있고요.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PBR 밴드가 낮은 종목은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저가 근처에 있고. 그럼 여러분도 고르시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저가 영역 매수예요. 저가 영역 매수. 얘는 지금 지수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종목 때문에 코스닥이 왔다 갔다. 예, 펄업 있을까가 아닙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당연히 흑자이고 바닥 저가 영역에서 바닥을 다진 종목. 이 지금 계속 바닥을 다졌지 않습니까? 예, 이런 종목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리고 재무 차트상 직전 3년간 순이익이 꾸준히 상승해야 된다. 여기는 꾸준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지는 잘했으니까 큰 문제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실력에 따라서요. 주가 하락기랑 상승 상관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오랫동안 주식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봉 차트상 저가 영역에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그 GSE라는 종목도 주봉에서 보면 아까는 10년 이상을 보니까 스케일을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또 높아 보이죠.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가 지금 코로나 때고 근처인데 여기가 바닥이죠. 사실은 2,000원대가 바닥이고 예, 5,000원 이상 올라왔으면 매수를 잘안 합니다. 예, 저도 잘안 해요. 이때 살려고 노력하지, 굳이 이때 살려고 노력 안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종목 말고 좋은 종목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때 상황에 예, 충분히 우상향해서 오를 것 같아서 매수를 했었고, 그럼 이걸 끝까지 10년 동안 유지해야 되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 수익 내고 어느 정도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 요건, 이게 주봉이네요. 주봉으로 볼 때는, 예, 이렇게 높은 위치를 가 있는 것 같고, 일봉이 조금 나아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그럼 여러분 어디서 사시면 돼요? 이때 사시면 돼요, 이때. 근데 지금은 이때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종목 체인지를 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예, 안 사는 겁니다. 이미 움직인 종목 바라보는 거 손실의 지름길이에요, 진짜. 자, 방송하는 오늘 날짜로 지금 보니까 이 농수산, 예, 푸드주 완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니커, 하림, 팜스코 다 이렇게 먹는 거 관련된 주식들인데, 야, 마니커 상한가 갔네요. 29.84. 근데 이렇게 오르는 게 매력적이잖아요.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가시면 바로 물립니다. 예, 지금 재무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쭉 올라왔죠. 근데 PBR 밴드도 어떻게 보면 아래 구간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가 예, 여기서 지금 확 줄었죠. PBR 밴드가 그걸 뚫고 튀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상단으로 뛰어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저가 영역이지만 밴드상에선 벌써 상단부를 뛰어 넘었어요.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자, 재무차트에서 보면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예요. 마니커 지금 적자 기업입니다. 그것도 3년 연속 적자. 이대로 더 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칫하면 나중에 상폐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기대감에 막 뛰어오르는 거죠. 우리가 구독자분들 닭고기는 마니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크셨잖아요. 저도 들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PBR 밴드, PER, PBR, 부채 비율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주식은 아무리 낮은 지역이라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작전 세력들이 난리를 쳐도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안 사요. 근데 하림은, 자, 하림을 볼게요. 뭐 가격대에서는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조금 올라갔고. 그런데 순이익이 좋아요. 250억 원 정도 됩니다. 당기 순이익이. 그리고 차트도 지금 아래로 올라왔다가 내려온 거죠. 올라왔을 이유가 뭘까요? 어려웠어요, 회사가. 조금 어려웠다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데, 그럼 하림은 살 거냐? 자, 보겠습니다. 같은 바닥과 테마라도 조심해야 할 움직임의 종목이 있어요. 바로 하림 같은 건데, 하림은 지금 양계 가공업,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림 애니멀 클리닉은 동물성 의약품 도소매를 담당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계속 여기서 부딪히죠. 올라왔다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올라왔다 내려왔고요. 과거부터 계속 그랬어요. 여기 올라갔다가 급격히 내려갔고 여기도 올라왔다가 진짜 급격히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림을 매수를 안 합니다. 예.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께 스윙을 알려드리고 하지만 전 단타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S밴드 상단 딱 나오잖아요. 하단 이 부분에서 사고 여기서 매도를 치고 나오면 수익은 되겠지만 얘는 언제든 바로 꼬꾸라질 확률이 있는 종목으로 보여요. 과거 패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걸 들어갑니까?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저가 종목 잡아서 수익 내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냐? 진짜 만약에 하림이라고 해도 여기 162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얼마가 더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지수에서 최하단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평생 한두 번 오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주변에 충분히 여러 있다는 거죠. 2000개 이상의 종목 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 멤버십에서는 이 내용들을 좀 가르쳐 드릴 예정이고, 일반 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TQ를 좀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SVIP 또는 TMR 이걸 계속 좀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